개인이 법인을 세워 아파트를 거래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, 바로 절세입니다.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런 이유로 지난 5월 전체 아파트 매매의 14.8%가 법인 거래였습니다. 7건 중 1건이 법인의 매매였다는 건데요.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을 세워 거래를 하는데 이게 투기로 연결된다는 게 문제입니다. 정부가 6.17 대책의 핵심이 투기의 근절이라고 밝히면서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지역에서 금지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2주택 3%, 3주택 이상 4% 등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투기와 전쟁 이뿐만이 아닙니다. 지난 23일부터 서울 잠실과 삼성동, 대치동, 청담 등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는데요. 전세를 낀 주택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는 겁니다. 정부는 집을 살 땐 본인이 거주하고 상가를 살 땐 직접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구청에서 받으면 되는데요. 허가 없이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%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.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.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더 있다는 거죠. 투기와 전쟁 끝까지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 강력합니다.